야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나흘째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 사태를 놓고 각각 추가 고발과 맞고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다시 대결과 전쟁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유지 방안을 논의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A형 간염이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과 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A형 간염은 집단 발병 우려가 큰 제1군 감염병입니다. 특히 3, 40대 확진자가 많은데 증세와 예방법 알아봅니다. 김포공항 화장실에서 가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건전지 수십 개가 전선으로 휘감아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여야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 지금 나흘째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대대적인 맞고발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요, 불법 폭력은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면서 폭력과 회의 방해로 한국당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원 고발당해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앞서서 민주당의 고발에 대한 대응으로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서 공동 상해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국회는 혹시 모를 기습 표결 가능성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국회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태훈 기자,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두 분의 강제 사보임 논란으로 내부 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 무산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공수처법과 선거법 신속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각오입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4개조로 나누어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기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빠른 시일 아래 패스트트랙을 이행을 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공수처법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도 시간대별로 50명씩 4개조로 나누어 정개특위 회의장을 지키며 기습회의 개최에 대비해 여당 동향을 살폈습니다. 어디서 열리든지 저희가 바로 가서 온몸으로 정말 막을 작정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여야 협상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당의 맞고발, 민주당의 추가 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나흘째 대치가 이어지면서 당직자들의 표정엔 피로가 역력해졌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내일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20명을 고발하자 한국당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19명을 맞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추가 고발 예고로 맞섰습니다. 여야 간 국회 폭력 사태 책임 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망치와 새질의 때가 등장한 지난 26일 새벽이 지나간 직후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18명과 당직자 2명을 국회 회의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력,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해 응수했습니다. 내일쯤 공수처법과 선거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그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뭐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폭력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를 온통 불법 천지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문을 망치로 두드린 사람은 국회 방호 직원일지 몰라도 망치를 국회에 들여온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라며 한국당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망치와 쇠질에 때는 사무처의 물품을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방호 직원이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도 문틈을 벌리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른미래당의 위원 교체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한 표, 이 한 표가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위원 교체를 취소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공수처법을 담당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개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의결을 위해 필요한 바른미래당 최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동선에 시선이 집중됐다며 오늘 하루 SNS를 통해 목포에 머물다 광주로 이동하면서 시간대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대신 교체 투입된 최입의 임재훈 의원은 두문 불출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강제 교체한 특위위원을 원상 복구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이 사계 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거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 하는 정치개혁특위에 김성식, 김동철 의원도 지난 26일 밤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신환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까지 강제로 교체하는 건 김관영 원내대표가 너무 나갔다는 항의 표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내 기류 변화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위원 교체를 강행하면 분당의 계기를 제공한 책임을 져야 하고 위원 교체를 철회하면 신속 처리 절차를 위한 사당 공조는 깨지는 탓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지금 이런 이 극한 국회 대치 상황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방해 처벌 조항을 SNS에 올렸습니다. 야당은 민정수석의 겁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회에 망치와 쇠 지렛대가 등장한 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 166조와 공직선거법 19조, 형법 136, 141조 내용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내용입니다. 조 수석은 음악 영상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내 머릿속에 좀비가 있다. 내가 아는 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등의 가사가 담긴 내용입니다. 조 수석은 오늘 오후엔 한국당을 추가 고발하고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도 공유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민노총회는 입 한 번 못 대는 민정수석이 야당을 대놓고 협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페이스북에 모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수석의 본분을 알고 자중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지금 여야의 대치 계속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상구 정치부장과 함께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부장, 먼저 오늘 별다른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주말이라서 여당 의원들부터가 상당수 지역구에 갔습니다. 네.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도 국회에 안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오늘까지는 일단 한국당 의원들 힘 좀 빼놓고 예. 아마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여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물밑 대화가 좀 오갔을 겁니다. 예. 대화의 진전이 있었다면 내일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일이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일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내일 바른미래당 내부 기류가 변수입니다. 예. 김관영 원내대표가 너무 나갔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예. 내일쯤에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분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신속처리 절차를 밀어붙일지
아니면 당내 의견을 받아들여서 물러설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일까지는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여볼 수 있겠지만 또 내일도 충돌하고 모레도 충돌하고 그 다음날도 또 충돌하고 이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염증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처리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대치 국면은 좀 더 이어질 겁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물론 포기 선언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을 계속 찬바닥에 좀 앉혀두기 위해서라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적어도 한동안은 안 할 겁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뭐 계기 같은 게 좀 있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바른미래당이 있죠. 유승민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강제 교체하는 의원들을 원상복귀 시키라고 요구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야 4당 공조 체제가 깨지는 것이고 신속 처리 절차 돌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또 하나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민주당이 5월 8일 열흘 남았죠. 예.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이미 이인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김태년, 노웅래 의원도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아하. 자연스럽게 야 이거 골치 아픈데 후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풀도록 하자. 아. 이런 방법이 거론이 됩니다. 예. 홍영표 원내대표 자신은 자신이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꽤 좀 지쳐 보이는데 이 전략을 협상으로 좀 바꿀 뭐 이런 상황은 있습니까? 좀 지치긴 한 것 같은데 한국당은 예. 이번 대치 전국을 거치면서 얻은 게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 웰빙 이미지를 벗고 투쟁, 야당, 뭐 투사 이런 이미지를 얻었고 지지층도 결집시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치 전국을 거치면서 이 한국당을 향한 민주당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김민석 전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관종 정치를 한다라고 비판을 했던데 이런 말이 오가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정치라는 게 설 자리가 없겠죠. 본격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일단 한동안의 냉각기가 불가피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쌍방 고발건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회에서 보기 드문 규모로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화를 재개하려면 이 문제도 정리 쉽게 얘기해서 서로 협상 과정에서 고발 취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폭력의 책임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래저래 국회 대치가 꽤나 장기화 국면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내일이 고비니까 내일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부 강상구 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어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 장면 생중계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끝내 참석하지 않았던 입북한이 화합과 평화의 봄기운이 대결과 전쟁으로 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북 합의 이행을 가로막은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에서 판문점 선언이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비무장지대 지피를 철수했고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한 라인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고 남북 연락사무소도 9주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념식에 불참한 북한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의 의미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도리하던 화해와 단합 평화의 봄 기운은 다시 대결과 전쟁의 잔소리를 맞을 엄중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또 미국이 남한을 속도 조절로 압박하면서 남북 합의 이행을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미국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1년 전 상황, 2년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경고를 하는 건데.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자유한국당의 좌파 천국, 북한 대변인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김정은과 푸틴, 또 시진핑과 푸틴, 이 최근 북러, 중러 정상회담으로 이른바 이 북중러 연대를 이 과시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둘의 친교를 브로맨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어디에 있는 건지 생각하게 합니다. 송지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같은 차량에 오릅니다. 골프 광인 두 정상은 워싱턴 DC 근교 트럼프 소유 클럽에서 네 번째 골프 회동을 가졌습니다. This morning we played a very fast round of golf. We had a meeting afterwards and it looks like it's doing well. Our trade deal, our relationship, our military ties. 전날은 45분간의 단독 정상회담과 멜라니아 여사의 49번째 생일 축하를 겸한 부부 동반 만찬을 1시간 45분간 함께하며 친밀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미월 속 위험 요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미일 무역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서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아베 총리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5일에서 28일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일본을 국빈 방문해 나루히토 새 일왕을 예방하고 일왕 주최 궁중 만찬에 참석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 항체가 없는 30, 40대 환자 비중이 두드러지는데요. 예방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다는데 A형 간염 증세와 전염 이유를 최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내과. 일요일이지만 열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기 몸살인 줄 알았다가 A형 간염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정상 수치가 40까지가 정상인데 몇 천대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몸살이라든가 열, 식욕 부진, 피로감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기준 전국 A형 간염 확진자만 3,5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해 감염자 수인 2,400여 명을 이미 넘어섰을 정도로 확산 추세입니다. 추세대로라면 최근 10년 사이 감염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1년 수준을 넘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물과 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A형 간염은 집단 발병 우려가 큰 제1군 감염병입니다. 전체 확진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도 우려를 높이는 대목입니다. 확진자의 70% 이상이 3, 40대인 점도 눈에 띕니다. 상수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뭐 우물물이나 뭐 냇물 이런 거 먹다가 어렸을 때 감염이 됐었어가지고요. 40대 후반부터 50대 이상은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예방 백신 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2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포공항 화장실에선 가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박건우 기자입니다. 건물 4층 창문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의 한 4층짜리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1살 차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29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완진까지 대략적으로 한 2,200만 원 이상 이렇게 추산했네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홍모 씨 등 주민 8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건전지 수십 개가 전선에 감겨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검은색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선 CD도 여러 장 나왔습니다. 공항 그 EOD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해서 뭐 판독해서 경찰 조사 결과
뇌관이 없는 가짜 폭발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가방 주인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한강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텐트 2면 이상을 열어두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 행각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일부에선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입니다. 신중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 옆으로 텐트가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조끼를 입은 단속 요원들이 눈에 띕니다. 문을 닫은 이른바 밀실 텐트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날만 2면 이상 개방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 규정에 따라 반드시 텐트에 2면 이상을 개방해야만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 원. 과도한 애정 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래요. 편하지 않다. 비가 내려도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기온은 영상 10도인데다 비까지 내려서 매우 쌀쌀하지만 한강 공원에 친 텐트는 날씨에 상관없이 두 면 이상을 열어야 합니다. 저 여섯 개 이상 계정 행각 할 이유도 없고 비가 들어오니까 옛날에 그냥 밖에 서울시는 질서 유지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어떤 질서항림에 대한 뭐 문제라든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생활 침해 등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2년 전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제자에게 욕설을 썼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며 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2016년 4학년 학급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 담임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욕설까지 내뱉는 B군에게 반성문도 소용이 없자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던 중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B군 학부모는 즉각 학교에 항의했고 A교사는 학급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태도 개선이 없다며 해당 학부모는 이후에도 5개월간 5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변 교사들에게 어떤 학생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해온 A교사는 정년 퇴직을 불과 한 학기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전 병가를 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해당 교사 유가족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신청했다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행위 선택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관련 산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내일이면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째로 접어듭니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최근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이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수사단 내부에서는 윤 씨에 대한 진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백현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2013년 수사에서도 성범죄를 부인했습니다. 피의자 김학의와 함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윤 씨는 수사단 조사에도 줄곧 비협조적이었지만 2008년 이후에 찍으신 사진이나 동영상이 좀 있으실까요? 최근 진술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처음으로 시인한 겁니다. 검찰은 윤 씨의 달라진 진술 이면엔 수사단을 교란시키려는 셈법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10년을 모두 채운 성범죄 증거물은 인정하되 동영상 속 여성이 수사단이 특정한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 신빙성을 뒤흔들어 과거 혐의 없음 결론에 수사단을 묶어두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윤 씨는 같은 취지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2008년 전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돈 봉투 200만 원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요즘 끊임없이 불거지는 마약 관련 사건 사고에 마약이 우리 일상에 이 생각보다 아주 깊숙이 침투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 심각성을 인식한 이 검찰과 경찰이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이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연예계와 재벌가 자녀는 물론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 마약 범죄. 그 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함께 투약한 연예인 등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경찰 집중 단속을 통해 구속된 마약 사범만 1년 전보다 84%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담 수사 인력은 경장급 계장 아래 5명에 불과해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경찰이 전담 인력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경찰청 마약조직 범죄기를 마약조직 범죄과로 격상하고 현재 17개 지방경찰청에 편성된 마약수사대 인력도 150명에서 25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검찰도 미국 마약단속국인 DEA를 본따 마약청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등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검경이 마약 청정국 지위 유지에만 골몰해오다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 관리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강원 고성 지역에서 413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지자체와 LH가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재민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고성군입니다. 2층 주택이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노모와 사는 정희윤 씨 부부는 산불로 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후 집 근처 8천만 원짜리 전셋집으로 이주를 희망했지만 LH에 거부당했습니다. LH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보다 43제곱미터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LH 지원 기준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9천만 원 한도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형식적이고 서류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현실에 여기 지금 지역에 와서 현장에 와보지 않고. 전세로 나온 집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임시주택 희망세대는 112세대지만 지역의 전세로 나온 집은 3건에 불과합니다. 고성 산불 이재민들은 지역에서 주택을 구하지 못할 경우 10km 떨어진 속초에서 집을 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지금 연락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너무 비싸요. 이재민들은 LH가 겉으로만 지원하는 척한다고 말합니다. 이미지만 좋게 해주는 지원책인 거지 뭐 진짜 이재민을 생각해서 지원을 방안을 제시를 한 게 아니거든요. 되게 면적이 안 맞아서 조금 지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비현실적인 주거 지원책에 이재민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립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양에선 꿈에 물범을 보면 귀인을 만난다고 한다죠. 우리나라에서도 물범은 천연기념물로 보호할 정도로 귀한 동물인데요. 매년 봄 백령도 앞바다를 찾는 점박이 물범들이 좁은 바위 하나를 두고 자리 다툼을 벌이자 정부가 인근에 인공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현장을 소개합니다. 백령도 서북쪽 해상 310m 지점. 물범들이 회색빛 배를 드러내고 낮잠을 자거나 한가로이 헤엄치며 논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입니다. 포유류인 점박이 물범은 체온 조절과 호흡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바위 하나에 300여 마리가 모이다 보니 매년 자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존 물범 서식지 인근에 인공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물범 바위가 좀 개체수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비좁기 때문에 좀 공간 경쟁이 일어나서 인공 서식지 주변을 이제 좀 어린 개체들이 주로 그 한인바다 쪽에서 주로 있는데 그쪽에서 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공 쉼터의 길이는 20m, 폭은 17.5m입니다. 밀물일 때는 물에 잠긴 바위 위에 눕고
썰물일 때는 햇볕을 쬐는 습성을 감안해 각각 1m씩 높이 차이를 둔 4단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수산물이 서식하기 좋도록 콘크리트 대신 자연석을 썼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어장 주변 수산자원 증가를 위한 큰 돌 깔기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정부는 물범들이 적응 기간 2에서 3년을 가진 뒤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가구당 문화생활 지출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고소득과 저소득 가구 간 격차가 평균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든 적든 비슷하게 지갑을 연 항목도 있었는데요. 신은서 기자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지난해 가구원 한 사람이 문화와 오락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분석해봤습니다. 고소득 가구,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20%가 저소득 가구, 소득 하위 20%보다 평균 3배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비에서 큰 차이가 없어 눈길을 끈 항목이 두 개 있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복권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행운을 기대해 보는 마음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살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죠. 아무래도 될까? 고소득 가구나 저소득 가구나 지출 규모가 비슷한 또 다른 항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반려동물 용품 구입비였습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에는 돈을 안 아낀다는 거겠죠. 뭐 간식거리? 예방접종? 조금이라도 보람이 있어요. 애들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대부분 항목에서는 고소득 가구의 지출 규모가 저소득 가구보다 현저하게 컸습니다. 악기 구입비는 8배나 되고 여행비는 5배, 장난감과 취미용품도 4배가 넘습니다. 지출 격차, 즉 양극화 정도는 1년 전보다도 더 심화됐습니다. 진정으로 저녁 있는 삶을 안겨주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문화시설 확충 못지않게 이런 자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19살 백인 남성으로 범행 전에 유대인 증오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유대교 축제 유월절의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27일, 미국 샌디에이고 북쪽에 위치한 파웨이시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회당에 들이닥쳐 총을 난사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회당 안에는 신도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I hear about six or seven gunshots. And I heard it was a pause, and I heard some a male voice yelling, and then I heard about another six or seven shots. 용의자는 19살 백인 남성 존 어니스트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어니스트가 유대인을 향한 증오를 담은 성명서를 인터넷에 올린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We're collecting digital evidence, and we're aware of his manifesto. Which we ar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o determine its validity and authenticity.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forcefully condemn the evil of anti-Semitism and hate, which must be defeated.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테러가 벌어져 11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선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유조선 새 지령, 그 리더로 보이는 에드리안 홍창의 모습도 보이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 천리마 민방위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조선이 홈페이지에 의문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보시면 오렌지라는 영어 단어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유조선은 지난 7일에는 8279라는 정체모를 숫자를 게재했었고 1년 전에는 지난해 3월에도 긴 숫자와 흰색이라는 단어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 숫자와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암호 지령을 의미하고 이 단어는 이 암호를 해독하는 체계, 즉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메시지일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아레나 실소유주의 반격, 아니 아레나 실소유주가 누구에게 어떤 반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이 강모 씨가 탈세 혐의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강 씨가 자신을 조사한 강남경찰서 소속 애위 경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오호. 강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서에 출석해서 이 조사를 받던 중에 긴급 체포돼서 수갑을 차야 했습니다. 네. 강 씨는 당시에 변호사와 함께 있어서 도주의 위험이 적었고 강력 사건도 아닌 탈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갑까지 채운 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경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긴급 체포는 수사관의 권한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강 씨 쪽 주장일 뿐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일단 강남경찰서는 인권위의 진정 결과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스포일러는 못 참아. 지금 보니까 요즘 영화 어벤져스 이야기 같아요. 네,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인데요. 네. 이 어벤져스 시리즈 마지막 편이 지난주 개봉됐는데 영화의 인기가 정말 높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깁니다. 네. 이 홍콩 코즈웨이 베이의 한 영화관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나온 한 남성 관객이 네.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영화 반전과 결말을 큰 소리로 알린 겁니다. 어허. 그랬더니 이 스포일러를 듣게 된 사람들이 일부가 이 남성을 폭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피까지 흘렸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인터넷에서는 예. 노 스포일러 캠페인이라는 이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영화 감독과 출연 배우들까지 나서서 영화 내용을 주변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개봉 4일 만에 국내에서 470만 명이 넘게 봤고요. 전 세계 개봉 첫 주에만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좀 모르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지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봄을 노래하는 곡이 인기죠. 그런데 올해 가요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건 봄꽃이 아닌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장하게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 미세먼지의 공격으로 머리는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UV 유세윤과 뮤지는 미세먼지를 의인화한 곡 미세초로 후연 세상을 풍자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게.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 같은 스텔라장의 타이틀곡 제목은 알고 보면 미세먼지입니다. 뮤직비디오도 일부러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찍었습니다. 돈 내고 숨 쉬게 될 것 같아 같은 직설적인 가사가 공감을 부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요계도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매년 봄만 되면 들리던 벚꽃 엔딩. 봄사랑 벚꽃 말고 같은 히트곡은 자취를 감추고 미세먼지 관련 곡이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라는 공식은 어느덧 옛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뭐 시즌송으로서 봄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사랑 이야기와 함께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 이 봄 노래는 주로 미세먼지.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가요계 지형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두산이 외국인 타자 페르난데스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롯데와의 3연전을 쓸어 담았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은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두산이 3대0으로 앞선 2회 1사 1삼루. 페르난데스가 롯데 선발 김원중의 포크볼을 받아쳐 우월 3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4회에는 솔로 아치를 그려 시즌 7호 홈런으로 팀 동료 김재환 등과 함께 홈런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승부가 기운 8회에는 양팀 사령탑이 정수빈의 사구로 충돌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두산이 롯데를 9대2로 꺾고 3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3회 터진 NC 나성범의 선제 3런 홈런. 3대1로 앞선 6회에는 이원재의 좌월 2점 홈런까지 터집니다. 선발 전원 안타를 친 NC가 한화에 10대4로 승리했습니다. SK는 선발 투수 산체스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한동민의 결승타를 묶어 KT를 3대0으로 꺾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KT 이대은은 1군 복귀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패전에 멍에를 안았습니다. LG는 9회 터진 유강남의 결승포에 힘입어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44분 전북 이승기가 문선민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서울 밀집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였던 서울은 후반 43분 동점골을 넣었지만 종료 직전 한승규의 결승골을 앞세운 전북이 2대1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TV조선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라톤 축제 2019 서울 하프 마라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1만 5천 명이 참가했고 1시간 17분 04초의 기록으로 손철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트롯의 홍자, 정미애, 김나미 씨 등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제주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남해안에 비가 시작해 내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남부지방에 아침 9시 이후에는 충청도까지 확대되겠고 이 충청도와 전북은 밤 9시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청 이남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에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10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충청과 경북 북부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지만 강원 영동과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으로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쯤 돼서야 예년 이맘때 봄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늘함이 느껴지니까요. 겉옷을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막말과 고성, 몸싸움은 기본이고 사상 초유의 강제 사보임, 병상 결제, 전자발의, 그리고 대대적인 맞고발까지 지금 국회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폭력과 폭주, 그리고 꼼수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던 정치권이 책임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자, 공멸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